이게 뜯어볼게요. 뭔가 빵빵하게. 얘다. 디둥디둥. 와. 봄날 남준이에요. 와, 깔끔. 봄날 드볼한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떡매. 오. 오, 윤기다. 간식. 덤을 엄청 많이 주셨네. 귀여운 거. 와, 이 스티커 도무송인가? 즐거운 덕질 하세요. 님 덕분에 즐거운 덕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도 봄날 드보를 위해서. 태영이인가? 오, 귀여워. 오, 이렇게 귀여운 마태는 어디서 사는 거죠? 귀여워. 얘다, 얘. 더미, 이건 더미래. 어디 숨어 있지? 간식! 아, 지민이다, 지민이! 어, 여깄다. 자잘한 기스가 조금 있다고 했지만, 귀여운 스크랩 봉투. 우와! 어디가 자잘한 기스가 있다는 걸까? 어, 되게 깔끔하고요. 그냥 미세한 기스 같은데? 덤? 어? 덤이 웬 탐라더에 들어가 있네? 아, 호비 비 앨범에 있는 호비네요. 와, 이분 마트에 예쁜 거 되게 많으시다. 이게 덤이라니. 한식? 부자 됐어요. 와, 뭐가 엄청 많네요. 보자. 우와, BT11. 예쁘다. 헤헤헤헤헤. 지민이를 여기다 둬야겠어. 귀여우니까. 이제 한 명만 도착하면은 봄날 드볼이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게 됐어요. 너무 싸갖고. 이거는 뭐가 들었는지 아니까 개봉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에 하이브 뮤지엄 때 그 전시됐던 그림인데 이때 너무 사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가격대도 비싸고 그래갖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나게 싸게 이거가 나왔더라고요. 와, 간지난다. 와, 세븐퍼스 문차일. 되게 멤버들을 형상화한 그때 전시된 그림이었죠. 이렇게 자작곡 같은데 이렇게 표현한 것도 너무 예뻤고, 이거는 슈가 고양이가 있네. 이게 아마 제이홉이었던가. 이거는 액자를 하나 사갖고 세워놔야 되겠어요. 걸어놓고나. 어, 오전 오후로 와갖고 또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 자, 얘는 봄날의 마지막. 어? 와, 이거 그냥 주신 건가 봐요. 완전 좋다. 나 쓸 리가 없었는데. 이거는, 아, 여기 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태영이 어디 없어? 태영이도 되게 깔끔하네요. 와, 이로써 저리 가봐. 저의 봄날 드볼의 꿈은 이루어진. 태영이까지 들어가면 완성.
다음엔 무엇을 모아볼까? 근데 전 멤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갖고 싶은 게 아직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팝콘 윤기 노란색 니트 입은 거 갖고 싶어요. 그거는 지금 계속 눈팅 중이에요. 이거 밑에다 꽂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딱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혼자 축하. 혼자 맥주 마셔야 되겠다. 되게 오랬으니까. 어머! 페르소나! 이건 태용이에요. 페르소나 태용이. 한번 볼게요. 그냥. 와, 정국이 파티다. 어, 석진이도 있다. 석진이 잘 지내고 있지? 너무 기쁘네요. 박수! 다음에 뭘 모아볼까요? 댓글로 한번 추천해주세요. 지난번에 에뚜껑 시사회 갔다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갑자기 급발진해서 산 바인더를 보여드릴게요. 모노폴리에서 나왔고 BT21 캐릭터예요. 이거 슈키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미니 슈키? 그 캐릭터로 돼 있어요. 사실 점보 바인더를 사고 싶었는데 거긴 점보 바인더를 안 팔더라고요. 가격은 이렇게 이쁜 만큼 좀 비쌌어요. 이게 9,500원이었고 가격만큼 이런 디테일이 정말 예쁩니다. 이 키링 너무 귀엽지 않나요? 키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으라는데 저는 여기다 걸기 싫어서 카메라에 달고 다닐 계획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안에도 장수가 15장이 들어있는데 원래 버전보다는 10장이 더 추가됐대요. 그럼 도대체 몇 장이었던 거지? 안에 속지도 갖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안에 속지가 이렇게 탄탄하고 투명해갖고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한 장 껴볼게요. 이따가는 뭐를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비공 곳으로 모아놓은 예쁜 슈아마 모아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 이거는 슬리브를 지금 껴놓은 건데 슬리브도 슬리브 넣고도 아주 잘 들어갑니다. 이 폭이 굉장히 좀 낙낙하고 미니폭한 안 들어가고 이 높이도 괜찮은 편이에요. 가로가 63, 세로가 95. 그러니까 웬만한 포카들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안 껴놓은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저 정리. 바인더 정리의 끝은 없는 걸까요? 이번에 조금 포카를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남준이 포카도 하나도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요. 네 장 딱만. 우리 남준군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지금 차의 다리가 밑으로 온 남준이 포카.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눈이 나왔어요. 섹시한 그의 눈.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빠이.